안녕하세요. 노인 일자리 사례로 배우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차시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대처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노와 함께 화상, 부딪힘 등 기타 유형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연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풍, 큰 눈, 오랜 가뭄, 낙뢰 등으로 발생하는 기상재해. 두 번째는 생물로 인한 병충해, 전염병, 풍토병 등으로 발생하는 생물재해. 마지막 세 번째는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등으로 발생하는 지질재해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집, 건물 등의 주거지 파손과 재산 손실 등의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과 같이 피해자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노노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 중 자연재해와 관련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자연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사례는 학습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황 설정 일부를 각색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물품 배송 활동에 참여 중인 송겨울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탓에 일기예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두꺼운 외투 하나만을 걸친 채 서둘러 집을 나선 송겨울 씨는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로 인한 추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빠른 발걸음으로 활동 장소에 도착한 송겨울 씨는 할당받은 택배 물품을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느새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송겨울 씨는 두꺼운 외투를 벗어둔 채 남은 배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 땀은 금세 식고 말았고 송겨울 씨의 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하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의 감각이 무뎌지며 동상에 걸렸습니다. 이러한 겨울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살펴본 사례는 추운 겨울철에 발생한 안전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철에는 TV, 라디오,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한파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겨울철 외출 시에는 내복, 장갑, 목도리, 모자, 귀마개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습니다. 또한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따뜻한 물이나 음료 등으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영농지원 활동에 참여 중인 장햇살 씨는 이른 아침 활동 장소로 향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밤새 잠을 설쳤던 장햇살 씨는 피로를 달래기 위해 출근길에 시원한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활동 장소에 도착한 장햇살 씨는 잡초 제거 활동에 참여했고 어느덧 가장 더운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5시에 약속이 있던 장햇살 씨는 서둘러 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흐르는 땀을 닦는 데 방해가 되는 모자와 토시를 벗은 채 쉬지 않고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작업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장햇살 씨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그대로 쓰러졌고 머리와 몸에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더운 여름철에 발생한 안전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름철 외출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착용하고 햇볕을 차단하는 모자, 양산, 햇빛 가리개, 토시, 선크림을 사용합니다. 또한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를 피하고 생수나 이온 음료를 마십니다. 여름철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피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외 활동 시에는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4시, 오산들 씨는 시끄러운 바람 소리에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TV를 틀어보니 이른 새벽부터 뉴스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한창이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활동에 참여 중인 오산들 씨는 이른 아침 어린이집으로 향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몸이 휘청일 정도로 부는 비바람에 깜짝 놀란 오산들 씨는 우산을 깊이 눌러 쓴 채 물웅덩이를 피해 가로수를 따라 걸었습니다. 활동 장소로 발길을 재촉한 오산들 씨는 평소 잘 다니지 않던 공사장 옆 지름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거센 바람에 의해 오산들 씨가 쓴 모자가 멀리 날아갔고 오산들 씨는 날아간 모자를 잡기 위해 뛰어가다가 크게 넘어져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태풍, 호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사례는 태풍, 호우 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태풍, 호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한 비바람이 불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비가 고이기 쉬운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실내에서 TV, 라디오,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는 공사장과 같이 낙하물의 위험이 있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전신주, 신호등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지하차도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곳이나 맨홀, 가로등 근처,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곳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소지품이나 물건을 줍기 위해 무리하게 뛰거나 서두르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태풍, 호우 발생 시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면 거센 바람이나 미끄러운 빗길로 인해 넘어질 수 있으므로 비바람이 그칠 때까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공원 관광객 안내 지원 활동에 참여 중인 송친절 씨는 공원 안에서 관광객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해 빨간색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문객에게 공원을 안내하던 중 어디선가 벌이 날아왔고 송친절 씨는 당황한 관광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벌이 있는 쪽으로 손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벌에 쏘이고 말았고 손등이 약간 부풀어 오르면서 간지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송친절 씨는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벌 쏘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사례는 야외에서 발생한 벌 쏘임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향수나 달콤한 냄새는 벌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벌레가 많은 야외에 나갈 때는 향수, 스프레이 등 자극적인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과일이나 음료 또한 벌의 주의를 끌 수 있으므로 과일이나 음료는 향이 퍼지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취급합니다. 벌은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의 공격성을 보입니다. 흰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에 쏘이지 않도록 모자와 소매가 긴 옷을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벌집을 발견했다면 자세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며 벌침이나 말벌의 독소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벌이 있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활동에 참여 중인 조수호 씨는 숲속에 있는 문화재 시설 주변의 풀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소매와 바지를 걷고 작업을 하고 있던 조수호 씨는 예초 작업을 위해 무릎 위까지 무성하게 자란 수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풀을 베던 조수호 씨는 눈앞에 놓인 나무더미를 치우기 위해 나무더미 속에 손을 넣었고 그만 독사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뱀 물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 사례는 산속에서 발생한 뱀 물림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뱀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은 숲속이나 등산로 외의 길로는 다니지 않습니다. 산이나 풀숲을 갈 때는 길고 두꺼운 바지를 입고 발목이 높은 등산화를 신습니다. 바위 및 나무더미 속에 함부로 손을 넣지 않고 풀 등으로 인해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엔 지팡이나 긴 장대로 미리 헤쳐 안전 유무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경험한 5명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예방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연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겨울철 저체온증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환자의 옷이 젖어있다면 젖은 옷은 벗기고 몸 전체를 마른 담요로 감싸줍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따뜻한 음료나 초콜릿 등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동상 증상이 있다면 동상 부위를 약 38에서 42도의 따뜻한 물에 20에서 40분간 담그입니다.
동상 부위를 얼음이나 눈으로 문지르거나 불, 난로, 전기장판 등에 직접 쬐지 않습니다.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가 녹인 후에는 물기를 잘 말린 후 보온을 유지한 채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름철 일사병이 발생했을 때는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찬물, 이온음료 등을 충분히 마시게 합니다. 또한 환자의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 등을 사용해 체온을 낮춥니다. 30분 안에 증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환자를 병원으로 옮깁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부딪힘, 넘어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발생 직후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119에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쏘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피부를 살살 긁어내 상처에서 벌침을 제거합니다. 이후 벌에 쏘인 자리를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상처 부위를 얼음 찜질합니다. 벌에 쏘인 사람이 쇼크에 빠졌을 때 혹은 벌에 여러 번 쏘였거나 입 안을 쏘였을 때는 즉시 119를 부르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합니다. 뱀 물림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를 눕혀서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환자의 움직임이 많으면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린 곳에서 5에서 10cm 위를 적당한 압력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만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중 자연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주변 사람, 동료, 노인 일자리 사업단 팀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노인 일자리 사업단 팀장님은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OX 퀴즈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겨울철 외출 시에는 내복, 장갑, 목도리, 모자, 귀마개 등 방한용품을 착용해야 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겨울철 외출 시 내복, 장갑, 목도리, 모자, 귀마개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무더위에는 피로 회복 효과가 있는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무더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를 피하고 생수나 이온음료를 마십니다. 세 번째 문제. 강한 바람이 불 때는 공사장, 나무, 전신주, 신호등 밑을 피해야 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는 공사장과 같이 낙하물에 위험이 있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전신주, 신호등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네 번째 문제. 벌은 밝은 색의 공격성을 보이므로 야외 활동 시에는 어두운 색 옷을 착용한다. 천천히 고민하신 뒤 O와 X 중 하나의 정답을 선택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벌은 밝은 색보다 어두운 색의 공격성을 보입니다. 흰색 계열의 옷을 입고 모자와 소매가 긴 옷을 착용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안전사고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하며 나는 자연재해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별도로 출력하신 다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자연재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상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하신 자연재해 사고 예방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지키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알아보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사례를 통해 사례별 예방 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